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하지못해 미안해 퍼가 34명에 시작이 했었는데, 이게 줄었네. 이게 일요일날로 바꾸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일요일로 바꿨는데,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자, 현재 뭐 지키지 못해 미안해 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이게 상승선이 있으면 또 하향선이 있기 마련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유저들이 참여했으면 바랬는데 좀 아쉽네. 자, 일단 우리 지키지 못해 미안해 참여하신 25명 이름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구 잡다님, 자, 시즌 최고 기록 5144점. 자, 우리 알랑방구님, 시즌 4703점. 자, 우리 콩빼기님, 카페에서 이거 상품 주나요? 나한테 계속 물어봤던 분인데, 상품 드립니다. 자, 우리 시즌 콩빼기님은 5036점이고요. 자, 우리 하키. 자, 하키는 저죠. 제가 지금 원래 3200, 33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3500점 돌파했습니다. 3500점 돌파했고, 아마 이제 곧 4000점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에 좀 약간 그 뭐냐, 덱을 좀 많이 바꿨어. 새로운 덱으로 조금 더 좀 낮게 해서 좀 더 빠르게 유닛, 뭐야, 이거를 카드를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전략으로 좀 바꿨는데 이게 좀 많이 먹히네요, 요즘.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 자, 우리, 현님, 자, 시즌 5215점. 현재까지 제일 높은 점수인 것 같고요. 자, 안녕. 자, 2663점. 자, 보경검충님 저번에도 오셨는데, 4615점. 자, 우리 얌순이 디아님 항상 오시네요. 4662점. 자, 우리 호빵맨님, 3018점. 자, 우리 코리아님도 자주 오시는데 4580점. 그리고 하이님, 자, 4351점. 현우님 3753점. 리스타송님 3393점. 차오스님 4511점. 그리고 에이스님 5228점. 이분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그지? 어우씨, 점수 높으신데? 크리시얼? 5039점. 자, 걸어다니는 짬통님 4705점이고요. 우리 명탐정 코나님 4010점. 그리고 보이시피싱 3701점. 우렁님 4507점. 4570점. 즐겜너님 4963점. 자, 토르님 4658점. 코로나님 4815점. 자, 지금까지 지금 현재 참여자들 이렇게 명단을 읽어 드렸고요.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현재 제일 높은 점수는 5200점대인 것 같아요. 자, 일단 플레이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고잡다님이 현재 최고 높은 점수입니다. 이거 목이 아프지? 갑자기 목이 아프네. 요즘에 내가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 방송은 안 했지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목이 갔어. 토요일날 일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많이 했나 봐.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아프리카 라이브로 통해서 아마 새벽 4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방송을 할 거니까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오시고, 그리고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 지키지 못해 미안해 계속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볼까요? 시고 잡다.
전투가 벌써 끝났는데요? 야. 아, 우리 꽁빼기님. 야, 카페에서 그렇게 못한다 그러더니 1등 했네. 야, 1등 가겠는데? 꽁빼기? 야. 꽁빼기 1등 올라갔네요. 야, 멋져, 멋져. 이 얼굴에 도라이몽. 더 이상 경기를 관전할 수 없습니다. 아. 자, 일단 4등 하시는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럭 헉헉. 아, 우럭 헉님. 자,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3초 남았고요. 자, 고분이통 날리면서. 와, 이게 프린스 이거 뒤에서 이거 활 쏘네. 어, 이게 개 좋은 것 같아. 어, 야, 좋네. 아이고, 통나무로 긁었고. 거의 뭐 점수 때는 뭐 비슷비슷한데, 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차이가 크겠죠. 야, 100등씩 가고, 날 뚝 치면 뒤지고요. 자, 들어가겠는데요, 분위기는. 자, 이거 들어, 아, 이거 막상막한데, 고블린통 던졌는데요. 자, 이거. 야, 역시 다크 프린스. 자, 이게 광역, 이게 망치로 빵 때리면, 어, 와, 죽이죠. 자, 고블린통 또 날라갔고요. 거의 뭐 이사, 어, 거의 뭐, 비슷하네. 오버타임 들어가고 있는데, 아, 좀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 내전탑을 부시면서, 어, 고블린 여기서, 오케이. 나이스 샷. 자, 올라가고요. 아, 이게 좀 아쉽네. 어, 뭔가 이게 좀 약간 부시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어, 요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기 분명히 또 나오겠죠, 발길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서 아이스. 또 이제 프린스 나오겠지. 어, 다크 프린스 나왔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전탑 세우고. 이게 뭐야. 어, 뭐 반복이야? 어, 반복 일상이야? 어, 아. 나는, 나 같으면, 여기다, 아까 전에 여기다 내정첩 세웠어요. 이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그냥 치고 들어갔겠다. 어, 너는 글로 가라, 난 일로 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경기, 어, 비기는 걸로 끝날 것 같은데? 어, 뭐, 스타일이 그냥 똑같아, 그냥. 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내네. 어, 또 이제 뭔가 나오겠지. 어, 아유. 잘하면 내가 봤을 때 우렁님이 이길 수도 있겠다. 지금 우렁님 패턴을 우리 요 영어님이 어, 못 따라가네. 잘하면 우렁님이 이길 수도 있겠어. 내전탑에 승리겠지. 지금 광역 아무것도 없는데 다 통나무 굴렸고 여기다가 이제 고블린통 날라오겠지 이제. 역시 통나무까지 나오고 광역까지 나왔는데 뭐 할 거야. 자, 일단 때리고 4배. 이거 두 대만 더, 두 번만 더 날라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이야, 나이, 아, 못 부셨어. 자, 뭐야. 어, 상황 역전됐는데? 야, 영원님이 이겼네. 야, 어, 아, 이거 우렁님이 이기는 거였는데, 야, 너무 방심했나봐, 이분이. 어, 너무 방심하니까 그냥 졌네. 자, 우리 콩, 니 얼굴의 도라이몽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등하고 2등이 결승,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일단 니 얼굴의 도라이몽님 우리 클랜입니다. 자, 한번 응원, 아! 응원 갔는데 바로 지었네? 야. 응원 갔는데 바로 지면 어떡해. 니 얼굴의 도라이몽. 아, 진짜. 이거 내가 하면 내가, 나 이거 오늘,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여러분? 어, 저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놀러 가는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원래 저는 그것만, 중계만 하려고 했는데 한번 플레이 가도록 할게요. 콩빼기님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콩빼기. 어, 밥빼기라니 콩빼기님. 자, 어떻게 할까요? 요거 낼까요? 자, 이거 발길을 한번. 쓱 올라가주고요. 쓱 올라갔죠. 어허, 프린스 나왔고요. 자, 프린스 사랑합니다. 자, 프린스 한번 씩 굴려주고요. 자, 일단 저는 법사 한번 나가고요. 자, 달려가죠. 나무꾼 슝슝슝.
자, 일단 못 깨질 것 같고요. 자, 이제 버프 올라가야 되는데, 아유, 한 대도 못 때렸어. 아우, 된장. 아, 고추장은 없는데 된장이네.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아, 잠깐만. 아유, 잘못 냈는데? 아유, 잘못 냈어. 아, 이거 실수했어. 자,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게 좀 약간 이제 뭐가 나올까요? 자, 모르겠는데요. 갔는데. 아, 이걸 보내기가 참 애매하네. 어, MMORPG. 자, M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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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좀 약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이 사람의 패턴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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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도 2속 붙였죠. 아, 진짜! 아, 그게 아닌데. 아, 자꾸 그러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고 내가 지, 이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얘 이리 오네. 오케이. 자, 일단 보내주고요. 이게 따로 떠나갔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바퀴를 일단 올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법사, 잘렸네요. 아이, 젠장. 자, 이거 발키리 한번 천천히 다시 올라갈게요. 아, 이거 역전해야 되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쌍밥사다, 쌍밥사. 아, 이게, 지렸는데, 아. 아, 너무 뒤로 뺐다. 아, 안 되는데. 법사가 저 잘라줘야 되는데, 아, 못 잘랐네. 안 돼, 안 돼, 아이, 안 된다고, 아이씨. 아, 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날 이길라가지고. 1600점대. 자, 여기서 법사 하나 다시 날려주고요. 아, 저 짜증나네. 데미지, 데미지. 아,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아, 글로 갔어. 된장. 자, 고추장, 된장. 아, 깨지겠는데? 깨졌네, 이거. 야, 저걸 저렇게 깨네. 아이씨. 거의 다 농락당했는데? 아, 된장. 전 안 하겠습니다. 나 요번에 이거 만든 덱인데, 야, 저렇게 깨지네. 자, 일단 3등. 야,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우리 콩빼기님이 1등인데, 5036점. 자, 시고잡자님이 5144점. 와, 우리 콩빼기님이 거의 뭐 1등인데? 야. 아, 코리아님은 아예 경기를 안 하고 있나 보네. 걸어다닌 짬통님만 볼게요. 자, 우리 걸어다니는 명탐정 우리 코나님하고 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 자, 호그라이더 뛰어가는데, 거의 뭐 비슷하네요. 덱들이 거의 다, 요거, 포탄을 끼고 하고 있네. 야. 뭐, 이분하고 뭐, 친구인가? 뭐, 덱이 거의 비슷한데? 그잖아. 지금 하나 틀린 게, 이 사람은 로켓, 이 사람은 그 파이어, 요 차이인 것 같고, 별 차이는 없는데. 야, 걸어 다니는 짬통이 한수 위네. 자, 이거, 야, 끝났네. 야, 잘 왔네. 걸어 다니는 짬통. 야,
하쿠나마타타. 하쿠나마타타가 무슨 뜻이지? 한번 검색해 봐야지. 궁금하잖아. 하쿠나마타타. 어디 한번 보자. 하쿠나마타타 뜻이네. 하쿠나마타타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하쿠나마타타는 말 그대로 옮기면 문제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라이온킹 애니메이션이 사용되었으며 한국어로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하쿠나마타타. 어우 좋네요. 문제 없으니까 근심 걱정 하지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뜻을 갖고 있는 클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님 현재 2등으로 올라오고 콩빼기님은 아예 경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점수 차가 저렇게 많이 나는데 솔직히 게임 안 해도 되지. 그럼 1등인데 괜히 하다가 떨어지면 짜증만 나거든. 자, 현재 니얼굴의 도라이몽님과 코로나님하고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니얼굴의 도라이몽님 멈춰 있는데. 이게 전략적이었구나. 뒤로 빼서 요렇게 해서 좀 약간 치면 좀 약간 타워에 가기 전에 끊길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앞에는 발키리, 뒤에는 해골 군대를 놨었네요. 아이고 아이스 꽁꽁. 아우 가지도 못했네 타워에. 좋아요, 좋아. 자, 두 개가 한 번에 동시 뛰어가네요. 자, 좋네요. 자, 이걸 어떻게 될까요? 자, 못 가겠네요, 타워도. 야, 좀 아쉽긴 하네. 야, 이분 잘하시네. 자, 이번에도 똑같이 갔는데, 여기서 해골 군대를 꺼내면 좀 바보짓이죠? 독이 나왔는데 여기서 해골. 이게 뭔가요? 700까지 깎았어요. 자, 이거 그냥 한 번에 쓸리는데 쓱. 아이고 없네. 어디 갔지? 야, 좀 아쉽게 됐네. 너무 아쉽네. 자, 이거 타워 깨지나요? 자, 아까랑 똑같은 패턴인데요. 자, 일단 동마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서 해골 군대는 정말 무스무하죠. 아까랑 똑같이 또 미니언 패밀리를 꺼냈는데요. 이거 그냥 한 번에 쓱 쓸리는 건데. 아까랑 뭐 이거 뭐야, 리플레이 영상을 보는 듯한 좀 약간 느낌이 드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일단 코로나님이 승리 가져옵니다. 자, 근데 전혀 긴장이 안 됐던 경기인 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 야, 코로나님이 84점으로 2등 이제 추격하고 있는데 일단 콩빼기님이 경기를 다시 재개를 했네요. 자, 일단 코나니가 명탐정 코나님이 경기를 하는데 명탐정 코나님이 거의 뭐 참패로 가고 있는데요. 조금 아쉽게 되네요. 콩빼기님이 일부러 타이머를 보고 좀 약간 잘하는 애들이랑 그랬잖아. 점수를 이렇게 보잖아. 클릭해서 봤는데 점수가 저 사람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약간 걸릴 수 있게끔 저 사람이 플레이하면 좀 이제 내가 전투를 누르면 다른 이제 좀 조금 낮은 등급에 있는 사람과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못한다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좀 약간 전략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 홍백이 135점. 우리 코로나님이 좀 추격을 해서 홍백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보경 검축 TM님. 자, 오랜만에 뵙는데 저번 주에 뵈고 못 뵙지. 자, 이번 주에 뭐 이렇게 대활약을 해주실지 자 궁금하네요. 자, 1478. 뭐 거의 비슷하네요. 막상막한데. 자, 프린스가 저쪽을 공략을 하고요. 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가고 있는데, 아, 아쉽네. 자, 아이스가, 꽁꽁 얼린 아이스가 오고 있죠. 뿅. 와, 데미지 죽이죠. 도둑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한 번에 딱 들어왔을 턴. 꼭, 그, MMORPG 게임 있잖아. 뭐지? 아이온 같은 게임에, 살성 같은 캐릭터 같아. 살성 같은 그런 것 같아. 딱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쓱 가다가 암습을 딱 넣지. 암습을 넣고 딱 그게 하나 두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공중 속박을 한 다음에 두두두두두두두 아웃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 이게 도둑이 좀 약간 레벨이 올라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와, 이거 아이스가 가고 있죠. 꽁꽁 얼린 아이스가 가고 있는데. 자, 동마법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와, 죽였어. 자, 해골 저거, 저 세 마리 나온 거를 저렇게 분해서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저거 건들,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을 텐데, 저거를 뭐 굳이 세 개 이렇게 나눠서 넣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 오버타임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빨리 깬 사람이 자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자, 쫘아쫘아쫘아. 어우, 지렸고요. 자, 여기서 1190으로 빨리 돌진을 해서 끝내야 될 텐데. 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도둑 나왔고요. 가나요? 아, 돌진이 반대로 갔네요. 아, 저거 돌진 갔으면 상당한 데미지를 좀 더 줬을 텐데 좀 아쉽게 됐네. 자, 호구 뛰고요. 자, 호구 빨아 드렸는데 982로 떨어졌네요. 단가 842. 자, 근데 이게 경기라는 게 끝까지 봐야 돼요. 중간에 뭐 제가 이길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뭐 역전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야, 이런 해골 짜잘짜잘한 저 세 마리가 저렇게 도와주네. 야, 좋네. 생각보다. 자, 동마법으로 일단 피를 겁나 빼고 있죠. 600, 500대까지 떨어지겠네요. 자, 이거 방법 없나요? 아, 좀 아쉽게 됐네요. 이거 보경 검충님이 이기나요? 자, 이건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끝나면 끝나는 건데, 자, 옆으로 다들 공략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이번에 독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이랑 같이 독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기 410 남았는데, 저거 포가, 오케이. 자, 저거를 쳐야 되는데요. 아, 저거 독까지 같이 아까 넣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프린스 나오면, 아, 프린스 나왔어! 이거 끝나겠는데요. 경기 이거 분위기 몰라요. 자, 이거 프린스가, 아, 모두 194.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정말 아쉽게 되는 게임인데. 야, 194에서 이거 역전 갈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저게, 야, 끝났네. 자, 여기 뭔가 없네. 조금 아깝다. 번개 마법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갔지 않았을까. 번개로 딱 때리면 벌써 끝나는, 아니 로켓. 아, 정말 너무 아쉽네요. 아, 우리 코로나. 우리 보겸님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콩빼기가 158 트로피로, 야, 1등 가고 있네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콩빼기. 약간 지능적으로 플레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능적. 생각을 하고 플레이 하는 거지. 자, 1등,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자, 플레이를 하나하나 살짝 보고, 여기 좀 안 하는 애들 누구 있나 이렇게 보면서 플레이 하시는 것 같아. 자, 지금 25명이 시작을 했는데, 두 명이 더 참가를 하셨고요. 아마 잘 하시는 분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명탐정 코난인가? 지금 JSL이네.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달려가네요. 나도 요거 많이 써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뭐지?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걸로 굴리면 이게 그냥 한 번에 가더라고.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그거 빼놓고는 괜찮은 것 같아. 저 대포도 괜찮나, 이거? 요거 지금 이거 쓰는 거. 영웅 등급이지, 저게. 요거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거 유령, 고스트. 나는 없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그 광역 데미지가 있더라고. 다크 프린스처럼, 광역으로 때리더라고. 이게, 그냥 한 명만 때리는 거였으면 솔직히 그냥 그랬거든? 근데 이게 광역으로 때리니까 좋은 것 같아. 효율적인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저런 게 필요 없다는 거지. 요거. 요 뭐지? 아우, 갑자기 생각했는데. 이게 뭐더라? 발키리가 거의 필요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게 거의 비슷하게 이게 그게 진행이 되니까 뭔가 하나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좀 약간 거기에 투자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성이 있는 뭐 발키리의 특성이 있는 그런 거를 왜 거기다가 넣는지 다크 프린스도 있는데 굳이 왜 거기다 또 넣는지 고스트 기능을 차라리 이런 거를 막 전천후 이런 특집 카드로 만드는 거지. 전설 등급 위에 이런 거 있잖아. S전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검을 들고 있는데 걔가 검에서 마법이 나가는 거야. 마법으로 뿅뿅 하니까 이제 공중까지 공격이 되는 거지. 아니면 걔가 이렇게 마법을 이게 범위 공격으로 해서 얘 몇 칸까지 안에 있는 적들을 마법으로 띡 이런 식으로 하면 토네이도가 도는 거야. 토네이도가 그럼 적들을 빨아들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런 S전설 등급의 카드가 나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햇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방송이나 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는 계속 서로 유저들끼리 얘기를 해야지 이런 거는 좀 약간 참고가 되고 나중에 개발 단계 됐을 때 좀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유저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지. 자, 158점.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과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넘는 사람은 있겠지. 아, 정말 아쉽다. 저번에 1등이었던 분이 누구였더라? 그분도 좀 잘하시는 것 같던데. 그분은 안 오셨네. 클래시 법사. 원래 저 클래시 법사님이 1등이 아니었어. 내가 기억하기론 이게 그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셨는데 클래시 법사님이 내가 1등 했으면서 글을 올리셨는데 이분 위에 내가 한 명이 더 있었던 걸로 봤거든. 내가 저번 주에 내가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이분 위에 한 명이 더 있었어. 근데 그분이 1등이었는데 그냥 나갔어. 그리고 나서 클래시 법사님이 1등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룸묘님, 클래시 법사, 요런 분들은 안 오네. J.A.I. 그리고 요 한무님. 요런 분들은 다시 안 오네. 이게 조금씩 우리 많이 참여해줘야지 이게 다음이 이제 100명, 그리고 200명, 1000명까지도 계속 할 건데, 참여율이 너무 없으면 진행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야, 콩빼기님 182점까지 갔어요. 야, 이거 콩빼기님이 거의 뭐 1등인데, 볼 필요도 없겠네. 이거 분위기가 거의 뭐 콩빼기인데, 콩빼기. 보경건축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겸이와 친구들은, 저 보겸님이 그 클랜 장인가? 그게 궁금하네. 아닌가? 맞나? 궁금하긴 하다. 보겸이와 친구들이잖아. 그럼 보겸님이 클랜장 아닐까? 우리 클랜 지금 사람들이 너무 없어. 혹시나 기회 되시면 클랜 좀 가입해 주세요.
아, 솔직히 지금 저번까지만 해도 22명이었어. 저번에 22명이었다가 내가 그냥 다 추방해버렸어. 너무, 그러니까 뭐야, 일주당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해줘야지 다른 유저들도 조금 마음 편하게 할 텐데 너무 활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싹 그냥 다 쳐버렸어. 그래갖고 8명 남았는데, 8명 남았는데 너무 더 활동을 안 해. 이게 사람이 너무 없어버리니까 활동을 너무 안 하더라고. 아, 진짜 클랜을 진짜 해체할까 막 이 생각 지금 하고 있어. 저번에 해체할까요 물어보니까 우리들끼리도 괜찮으니까 해체하지 말고 계속 하자 그러는데 활동을 안 해. 클랜 장으로서 이게 솔직히 뭐 클랜 장, 뭐 길드 장 요런 거 하게 되면 솔직히 그냥 편할 그냥 뭐 그냥 편하게 그냥 할 사람만 같이 하고 이렇게 지내면 되겠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야. 너무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고 대표 공동을 그냥 아무나에게 그냥 줄 수는 없잖아. 어떻게 보면 대표 클랜 장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 공동인데 그거를 그냥 아무나한테 드리면 좀 이게 혹시나 언쟁이 생겼을 때 중재를 시키는 게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중재를 시킨다는 게 혹시나 클랜 원들끼리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거기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을 못 하잖아. 그게 조금 그래서 좀 약간 오래되고 한 20대 중반에 클랜 원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워. 좀 재미나게 좀 클랜을 이끌어 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 자, 우리 코로나님이 거의 뭐 이겨 가는데요. 554. 자, 현재 분위기로는 거의 이겼는데요. 자, 이거 모르네요. 이거 몰라. 다크 프린스하고 프린스 같이 뛰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모르죠. 자, 광역까지 막아버린다는 거죠. 광역까지. 해골군대 나와도 나는 뚫겠다. 이야, 지렸고요. 코로나. 나도 저렇게 예전에 한번 플레이를 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두 개 딱 꺼내놓으면 엘릭서를 다 쓴 거거든. 엘릭서에 조금 더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나 공중으로 공격하는 뭐지 날파리들이 나왔다 그럼 노답이지. 다음 나올 게 없거든. 다음까지 나오려면 좀 더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노답이었는데 야 저분은 없었네. 아무것도. 자, 현재 코로나님이 138점, 콩빼기 182점, 리얼굴의 또라이몽 106점입니다. 모티 미안해가 5가 현재 6분 38초가 남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항상 지키지 못해 미안해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지키지 못해 미안해 그냥 참여하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등 하면 뭐예요? 그냥 1등인 거야. 그냥 1등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든 이제 유튜브로 들어와도 되긴 되는데 아프리카로 웬만하면 들어오세요. 이게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자, 지금 현재 계신 분이 330님밖에 없거든. 이게 방송을 시작하기 딱 전부터 들어와서 이게 방송이 딱 한 시간이거든요. 지키지 못해 미안해 방송은 딱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인데 이때 들어와서 방송 시작 전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여기에 고정돼 있어야 돼. 아이디가 고정돼 있으면 참여로 인정이 돼서 1등을 하시면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이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일단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문상으로 할게요. 문상으로 해서 상품을 드릴 건데 문상으로 드릴까? 아니면 상품권을 드리던가. 매 상품은 바뀌어요. 제가 기분에 따라서. 일단 상품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 계신 분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분이 KPYNU3330님 밖에 확인할 수 없어. 유튜브에는 인원을 제가 따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6명 들어왔네. 근데 나중에 들어와서 저요 아까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노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튜브에 들어와도 좋은데 아프리카에 들어와야지 상품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받아 가실 때는
항상 이름, 연락처, 택배를 보내줄 때는 이름,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까지는 뭐 안 적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을 보내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상품권, 문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제가 뭘로 그냥 카톡 주소만 카톡만 주면 이런 거 그걸로 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냥 카톡으로 해서 그냥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품을 너무 그냥 지나치게 아 상품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방송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은 1등에도 상품 안 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제가 이거는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을 하는데 그냥 우리 여러분들과 그냥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미로 즐겼는데 내가 상품 받아가네 요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품을 막 이만큼 많이 주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자, 3분 40초 남았고 아프리카 나이 안 돼서 이거로 말합니다. 아 그래요. 아프리카 나이가 안 돼서 그런 말은 안 돼요. 일단 아프리카로 무조건 들어야 돼. 아프리카로 들어와야지 상품을 받을 수가 있어. 일단 그 사람이 여기 접속해 있는지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접속률이 여기서는 보여. 눈에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거를 캡처를 해서 보여주면 되지. 스크린샷 잠깐만 보여줄게. 아프리카 이게 시청인은 안 보이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캡처하더라. 이게 캡처 방식 바뀌어서 저도 이리 뭐 나도 하고 싶다. 요거 참여하시면 상품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이거 그게 화면에서 이게 보여져. 누구누구 접속했는지 접속인은 보여지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부터는 아프리카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그냥 시청하시면 그냥 시청하는 걸로 그걸로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뭐 아프리카의 방송에 와서 제가 뭐 이렇게 별풍을 쏴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제가 항상 그러잖아. 별풍 안 쏴도 돼요. 안 쏴도 되니까 그냥 일단 이 방송에 참여를 하실 거면 아프리카로 오세요. 어쩔 수 없어. 유튜브는 확인이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 일단 뭐 코로나님 유튜브 딱 김우 좀 아쉽긴 한데 지금 거의 뭐 콩빼기님 거의 따라잡았는데 아프리카로 와야 돼. 자 1분 27초 남았는데요. 자 우리 코로나님 경기 한번 아마 콩빼기님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네 명탐정 코나님하고 있네. 자 오늘 1등 하면 다음주에도 1등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다음주에 아프리카로 접속하면 돼. 그럼 상품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봤을 때 이번주 상품 당첨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콩빼기님은 일로 아프리카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상점자는 없는 것 같고 아마 다음자로 2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명탐정 코나님이 이기나요? 자 이기나요? 이기나요? 자, 1400, 1200. 저 일이 못 하겠어요. 열심히 하면 내가 봤을 때 될 수 있어요. 우리 330님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솔직히 진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아, 이거! 막았어. 다행이야. 야, 깜짝 놀랐네. 이게 프린스가 이게 다크 프린스까지 같이 뛰어가는데 이거 야 모르겠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막았네. 이게 동마법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좀 약간 포를 좀 앞으로 배치했으면 좀 더 어땠을까 좀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야 로그
환대 800. 아, 800도 못 갔네. 아, 이거 좀 아쉽네. 아, 이거 똑같네요. 패턴이 똑같이 나왔는데요. 여기 하나 추가돼. 와, 네 마리가 나왔어요. 동시 네 마리. 이거 좀 뭔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400, 300, 200. 아, 코로나님이 이겨버렸네. 이야, 코로나. 이야. One in Korea. 자, 일단 경기는 240, 그리고 콩빼기님 230. 요런 식으로 해서 아마 경기가 얼추 끝나, 콩빼기님 경기가 한 경기가 남았는데요? 너희 이름님, 어서오세요. 자, 콩빼기님 경기가 하나 남았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1등이 바뀌나요? 코로나인가 포로나인거 그게 무슨 말이야. 하키님 인증해 드릴게요. 아, 인증 안 하셔도 돼요. 아프리카로 오셔야 됩니다.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시청을 하실 거면 그냥 유튜브. 이제 아셨죠. 그렇게 오시면 돼요. 자, 여기 마지막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고블린 통은 날 타임 리프님이 이기시면 거의 뭐 코로나님이 1등인데, 이게 또 콩빼기님이 또 이게 또 있기 때문에 이거 장난이 아니죠. 아니요, 못 받으세요. 우리 김우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여기 접속해 있는 거 인증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누군지 말씀해 주셔야지 상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저 누구누구인데 참여를 할 겁니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상품이 지게 됩니다. 우리 클랜원들은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330님은 저희 클랜원이에요. 우리 클랜원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우리 클랜원은 솔직히 방송 안 봐도 주긴 주는데, 방송 안 보고 그냥 참여만 해도 1등만 하면 주긴 주는데, 근데 이게 이제부터는 우리 클랜원도 무조건 방송에 들어와야지 상품을 드립니다. 이야, 타임 리프. 이야, 우리 영어님이 이겨서 아이고 1등이 그냥 코로나님으로 확정이 되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님. 자, 토너먼트가 거의 종료가 된 것 같고요. 자, 1등은 코로나, 그리고 2등 콩빼기, 자, 그리고 3등 영원님, 그리고 4등 복영건축님, 그리고 현님, 그리고 우럭, 명탐정 코난, 차오스, 콩빼기. 콩빼기님 9등까지 떨어졌네. 이야, 거의 뭐 1등이었는데 9등까지 떨어졌네. 그리고 10등이 알랑방구. 자, 이렇게 점수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에 오셔서 누구누구 이거 게임에 참여할 건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유튜브에서 채널에 참여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유튜브도 인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선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채팅을 쳐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것밖에 안 돼서 제가 유튜브에 있는 분들을 상품을 따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이 돼야지 상품을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나이가 안 된다는 건 핑계야. 제 방송에 들어오시는 초등학생 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초등학생 분들이 되게 많아. 예전에 오버워치 때 방송할 때도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갔다요 삼촌 이러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 나이가 안 돼서 못 들어와요. 그러면 뭐 3세인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해서 참여하시고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별풍선을 주세요 요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지키지 못해 미안해가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참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제가 그 보답으로 상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상품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지키지 못해 미안해 5와 그 무사히 마쳤고요. 다음에도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클랜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보시죠. 퍼스트 클랜 FIRST 여기 여기로 가입 넣으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2800 트로피 조건 이상이시면 무조건 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이 클랜이 좀 오래도록 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만약에 진짜 아프리카 아이디가 자기는 너무 없다 생각하시면 혹시나 부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저 여기에 게임 참여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로그인 좀 해주셔서 접속해서 누군지만 얘기해 주시면 접속해 있으면 돼. 접속해서 누군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 그러면 내가 체크해 놨다가 혹시나 1등 하시면 상품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음 주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딱 지무님 정말 아깝게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